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11호 태풍 힌남루입니다. 중심의 또렷한 눈을 소용돌이 구름이 감싸고 있습니다. 힌남루는 발생 이틀 만에 최고 등급인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북쪽 고기압에 막혀 당분간 남서쪽으로 이동하다 주말쯤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 전망입니다. 이들 지역은 태풍이 지나는 다음 주 초까지 많은 비가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가 가게를 덮치자 시민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가게는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바닷물 폭탄에 해운대 초고층 건물들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고급 아파트들이 밀집한 이 넓은 도로가 완전히 제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완전히 물에 잠겨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송도 바닷가에서는 콘크리트 위에 세워둔 방파제 철책이 파도에 쓰러지고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파도는 수업 중이던 한국해양대도 덮쳐 학생들이 깨진 유리창을 피해 대피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드는 만조 시간과 겹친 차반은 폭풍 해일의 공포를 실감케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태입니다.